장사 헤라클레스는 12번째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길에 술만 마시면 거칠어지는 켄타우루스족 마을에 들르게 되었어요. 켄타우루스 사람들은 상반신은 사람이지만 하반신은 말의 모습을 한 종족이었어요. 몹시 더운 날씨야. 배도 고프고 목도 타르고. 이때 켄타우루스족인 폴루스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폴루스는 구운 고기와 음식을 대접했대요. 이거 염치 없지만 술도 있으면 좀 내주시죠. 폴루스는 난처했지만 술을 내주었어요. 그때 술 냄새를 맡은 켄타우루스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몰려들었어요. 마침내 술을 마신 켄타우루스 사람들과 헤라클레스 간에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켄타우루스족 중에는 키론이라는 현명한 인물이 있었는데 헤라클레스의 스승이었어요. 제우스 신에게서 불사신의 몸을 받은 키론은 이 싸움을 말리다가 그만 헤라클레스가 쏜 화살에 맞았대요. 오, 키론, 제가 당신을... 헤라클레스, 너무 고통스러우니 제우스 신께 제발 죽지 않는 내 몸을 거두어 달라 하시게요. 제우스 신은 키론을 편안히 죽게 하고 그를 하늘에 올려 활을 든 궁수의 모습으로 별이 되게 하였답니다.